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서울시와 협력해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울로 일대는 생명 나눔의 길로 꾸며져 오가는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부스도 마련돼 생명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생명 나눔에 앞장서온 9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왕홍주 이대호 씨를 비롯해 고등학생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김조희 군 등 모두 9명이 위촉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전 국민의 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국내 장기기증 운동이 가야 할 길은 멀다면서도 용기 있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점차 퍼져 성숙한 생명 나눔 문화가 완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2008년부터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구하자는 의미를 담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해 지키고 있는데요. 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이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추석이 되면 소외 이웃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구세군 한국군국이 재래시장을 찾아 소외 이웃을 위한 추석 나눔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끕니다. 이번 행사는 금융감독원과 IBK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카드, K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마련됐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남구로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 이웃에게 전하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생필품과 식료품, 전통시장 상품권 등 9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소외 이웃에게 전달됐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들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세군은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나눔을 통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올해는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따뜻한 추석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